일단 오늘은 태양의 돌과 업그레이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고 그리고 폴리곤 두 개를 진화를 해서 냄새고는 아르코로 폴리곤은 폴리곤 2로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준비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곤 SS 그리고 A급 냄새고 세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태양의 돌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르콜은 한 마리밖에 진화를 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먼저 폴리곤부터 폴리곤 SS급 포켓몬 조사한다. 경이롭게 술적이 HP 방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HP와 방어가 15포인트. 이거는 최소 못해도 A급은 나오는 포켓몬인데 찍어봤을 때 SS급이 나오는 폴리곤입니다. CP도 879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진화를 시켰을 때도 CP가 꽤나 높게 나올 겁니다. 아이템 사용에서는 첫 진화를 해보네요. 폴리곤 폴리곤 2. 오, 기억이 생겼다. 2세대 포켓몬들은 전부 동글동글하게 다 생긴 것 같아요. 1세대 포켓몬들은 약간 다 각이 져있고. 오, CP 1434 노말 타입이네요. 잠재 파워의 솔라빔. 좋은 스킬인지는 한번 돌려보면 알죠. 근데 노말 타입이라서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죠. 아, 이게 SS급이 아니고 S급이었군요 93이면 12, 15, 15. 스킬은 B네요. BB 공격, 수비 모두 BB. 근데 스킬이 잠재 파워가 여기에는 노말로 붙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노말이 아니고 물속성 타입이었죠. 파괴강선이 붙어야 되네요. 파괴강선 노말 타입으로 되어 있네. 일단은 솔라빔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잠재 파워에 솔라빔 그리고 냄새꼬. 이거는 A급 냄새꼬. 경이롭고의 술적이야 HP 방어 이 점을 보면 훌륭해. 두 개 다 13에서 14 사이라는 얘기죠. 첫 진화다. 언제 잡은 거지? 2월 8일 저희 뭐야 삼척포에서 잡은 겁니다. 삼척포에서 잡으면 지역명이 안 떨어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만 뜨고. 일단은 진화. 오케이, 아르코. 첫 등로 용의 리프블레이드. CP는 1217이고요 스킬이 잘 붙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스킬은 BB네요. 아, 입날가르기 리프블레이드가 붙어야 A급, A급 최고네요. 이게 그냥 라플레시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로코가 라플레시아에 비해서 뭐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태양의 돌을 진짜 얻기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포켓스탑을 도대체 몇 번이나 돌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겨우겨우 나오는 것 치고는 약간 진화를 시키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포켓몬들을 그 고유한 진화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쪽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밸런스의 패치가 솔직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얻는 거를 조금 진화 아이템을 얻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핫쌈. 스라크를 핫쌈으로 진화하려면 강철코트라는 진화 아이템이 필요한데 지금 얻은 아이템은 다른 두 개밖에 없어서 강철코트를 얻으면 제가 진주성이 스라크 둥지였을 때 스라크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았기 때문에 핫쌈 진화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